블박차는 1톤 트럭이고요. 대형 카트 15개를 싣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가던 그랜저가 차로 변경 후 급정거를 하네요. 저도 급정거했지만은 꽝! 그래서 앞에 차가 또그 앞차를 꽝! 근데 블박차 100%라고 그래요. 저는 억울합니다. 블박차에는 이런 거를 이렇게 싣고 있어서요. 무거웠어요. 급제동했지만은 네, 앞차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과연 제가 100% 잘못인가요? 블박차는 좌회전 신호 받아서 가는 겁니다. 좌회전 신호 받아서 가다가 네, 정상적으로 좌회전 신호 받아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가요. 가는데 저 앞에 까만 차가 앞으로 들어와요. 네, 앞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더니 브레이크등 들어오네. 그 앞에 차들이 밀려있네. 다시. 자, 저 이제 고가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 정상으로 신호받아서 왔어, 좌회전. 저차내 앞으로 들어와요. 다 들어왔어요? 브레이크 잡아요. 하나, 둘, 셋, 꽝. 어떻습니까, 이 사고? 블박차 100%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앞차가 급제동했어요. 네, 그 차가 진로 변경하더니 들어오자마자 급제동했거든요. 저차 들어오고 나서 얼마 만에? 그럼, 자, 보죠. 저 차가 들어와서 얼마 만에, 이제 밑에 시간 나와요. 지금 들어와요. 14초.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반 정도 밟았을 때부터 5초고요. 이제 네 바퀴 돌았을 때부터는 다 돌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바퀴 다 돌았을 때부터는 4초예요. 자, 이번 사고. 블박차 100%입니까? 앞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까? 투표 시작. 블박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90%고요. 앞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10%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차의 급제동일까요? 저는 여기서 착시현상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앞차의 급제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블박차가 빨라서 앞차 갈줄 알고 블박차가 빨리 가다 보니까 앞차는 천천히 멈추는데 블박차 빨리 가면은 앞차 급제동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거 생각해야죠. 자, 여기서 앞차가 옆에 차대로 간격을 보세요. 앞차 급제동했나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데. 앞차가 이때부터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잖아요. 갑자기 브레이크 등 들어오면은 저 차는 그리고 띠띠띠띠 소리까지 나잖아요. 블박차가 같이 브레이크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죠? 앞차에 급제동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앞차가 속도가 안 빨라요, 앞차가요. 브레이크 좀 천천히. 근데 4초. 그 띠띠띠 소리 나는 건 뭐예요? 왜 브레이크 잡아야 되는데 왜안 잡아? 그러니까. 블박차 100% 앞차 일부 잘못 투표 시작. 이 투표 결과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해보는 거예요. 앞차에게도 일부 잘못 있다는 게 4%. 블박차 100%는 96%. 저는 이거 법원 가면은 앞차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할것 같은데 판사가요? 앞차가 급제동한 게 아니라 블박차가 브레이크 잡았어야 되는데 앞차가 가겠지 하다가 뒤늦게 브레이크 잡은 것 같아요. 뒤늦게 브레이크 잡았거나 아니면은 블박차가 AEB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삐삐삐 소리 나잖아요.
삐삐삐 소리 나기 전에 멈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네, 이런 일이 없으시는 그러한 네, 교훈이 되는 사고가 이게 100대 빵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예, 누가 크게 다친 거 아니고 저는 앞차를 상대로 소송해서 앞차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는 판결 받기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저보고 그런 소송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렇게 했다 상대편 소송 비용 물어줄 거 각오해야 될 것 같은데요.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 보험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